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입니다. 이 책은 2024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화이트오션, 저자는 이서윤, 홍주연님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6개국, 50만 독자가 사랑한 더 해빙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에요. 조 비테일, 미라클의 저자, 제인 디지털, 버락 오바마의 출판 에이전트 등 전 세계 리더들의 찬사를 받았던 행운의 마스터 이서윤 작가님이 수십 년 동안 10만 건의 사례를 분석해 밝힌 불안과 운의 비밀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불안이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불안은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며, 불안을 신호로 삼아 나아간다면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이 책에는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나 각자의 이유로 불안에 시달리던 6명의 남녀가 비밀 모임에 초대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모임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운의 비밀에 대해 배워갑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운의 흐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활용해 운의 흐름을 타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두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불안을 통해 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불안의 시대, 나만의 행운을 찾으며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법. 10만 명의 사례 분석 끝에 밝히는 상위 0.02%의 비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운과 함께 성장하는 비결.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당신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파트 1. 운의 원리. 생각이 운명이 된다.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편안하게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각자의 생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윤이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 다소 긴장한 듯 보였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참석자들 앞에는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와 물이 놓였다. 먼저 인재가 말문을 열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처음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 모임이 17세기 프랑스의 살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작가님의 인사이트도 듣고 서로 편하게 의견도 교환하는 사탕 강사다운 인재의 표현에 사구가 씩 웃으며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살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참여해 보겠습니다. 상우가 씩씩하게 말하자 다른 참석자들도 웃음을 띤 채 서로를 바라봤다. 서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분위기가 들뜬 가운데 호정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일제히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선은 추천에 의해서란 것만 밝혀둘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저마다 바쁘게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추천이라고?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안 만났는데 설마 전 기획사 사장은 아닐 테고. 사는 뚱한 표정으로 턱을 개고 생각에 잠겼다. 누구지? 환자들 중 한 명인가? 아니면 동료 교수? 호정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 온통 적들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내 편이 있었나 보네.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재윤은 서윤의 말이 내심 반가웠다. 주변에 내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모처럼 느껴보는 안도감이었다. 서윤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모임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내 운은 어떨지를 알아보거나 운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서윤의 질문에 그때까지 별다른 말이 없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대답했다. 아, 영화 대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산이 핸드폰을 들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서연 동안 차분하게 두 손을 맞잡고 산이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산의 낭독이 끝나고 서윤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설명을 계속했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되어.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운을 활용한다는 것. 곰곰이 생각하던 상우가 질문을 던졌다. 작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를 얻은 호정도 추가 질문을 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활용이라는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서윤은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문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이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보다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잘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 같습니다. 상우가 잘 알겠다는 듯 두 손을 마주치면서 말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윤의 말을 들은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다는 듯 반문했다. 우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현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가만히 그녀의 설명을 경청하던 산이 손을 살짝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지금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윤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서윤이 설명을 계속했다.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낭한 목소리에 지혁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만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오늘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인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간 반도체의 여걸.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리사수가 미국 반도체 업체 AMD에 합류한 2012년 이 회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주당 20달러에 거래되던 주가는 1달러로 내려앉았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회사에 투자 부적격 등급을 부여했다. 당시 반도체 업체에서 라이징스타로 떠오르고 있던 리사수가 이 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말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2017년 MIT 졸업식에서 그녀는 당시의 선택을 돌아보며 스스로 오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것과 더불어 운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적절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AMD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MD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제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AMD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오늘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리사수는 AMD로 이직한 이듬해 회사의 실적을 흑자로 돌렸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뒤에는 CEO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녀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는 승승장구한다. 2012년 주당 $1.81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2024년에 주당 최대 $200 이상 치솟았다. 12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뛴 것이다. 또한 AI가 대두되면서 AMD는 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적수로 꼽히고 있다. 스스로 행운을 만든 덕분에 리사수 본인도 세계적인 갑부 대열에 올랐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녀의 재산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명이 건네는 호의. 서윤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오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 보내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아...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알면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나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등바등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서윤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고 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뭐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상우에게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당신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낭독하면서 운이라는 것은 결국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 갑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